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고백 중에 탑 1일 것 같아. 절에 넘는다고요? 예. 저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을 했어요? 매드팬 알아요? 내용도 되게 웃겨. 소나기 패러디 해가지고 옛날 한 소년이 살았는데 결국 마침내 그 소년은 용기를 내고 고백하게 되었어. 끝에 그게 너야. 너야. 현재 정의학원 온라인 그리고 전 스카이드 막타 강사 현 유튜버이자 비대면 강사 준비 중인 장윤우 선생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형님 꿈을 따라오냐. 아 이렇게 또 제 반지하 하나 반지하의 거물급 게스트가 야 일단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 강사 이차함수 장윤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몇 년생이시죠? 82년생입니다.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선생님 지금 인간 강사 하셨는데 네. 직업을 잃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 강사 맞습니다. 인디 강사, 인디 강사. 인디 강사다. 통역병에 네. 걸렸네. 왜 본인 인디 강사라고 해? 지금 포지션 자체가 예. 회사가 있었는데 네. 없어요. 어떤 자본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선언했습니다. 인디 강사라고. 스카이도 이제 입성하고 몇 년 만에 이제 탈옥을 하신 거죠? 1년도 안 됐죠. 아 프리즌 브레이크 1년 차? 네, 1년 차. 1년이면 풀커리를 완수했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아 수강생 수가 좀 있지 않았나요? 수강생 수는 있었어요. 한 3,000분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와 3,000명? 네. 이 정도면 0.025 현우진? 아니 생각보다 많이 봐가지고 0.005?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근황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유튜브 영상 최근에 열심히 올리고 계시고 네. 수학 강사 활동을 다시 하십니까? 또 불러줘야지. 대성 마이맥에서 영입 제안이 안 왔나요? 대성 마이맥에서는 유튜브 조금 터지고 나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한번 제안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대성 측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 네. 기간 모의고사 거기서 이제 대성 선생님들과 콜라보를 해달라고. 또 메가와의 인연은 좀 있습니까? 선생님?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의 최강자가 아, 네.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 그분이랑은 네. 어찌 보면은 평행선을 그으면서 약간 새로운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현우진 막 이런 선을 넘는 다소 네. 많이 선을 넘는 네. 장현우진까지 이투스에서 제안 없었나요? 이투스에서도 제안 없었어요. 만약에 제안 왔으면 이투스 갔다? 너무 잘한다. 아니다 이투스. 정상수 메타 간다고 얼마 전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정상수 메타. 정상수라고. 상수. 일단은 그 스카이드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예. 이 차은수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학창 시절부터 돌이킬 필요가 있다. 아, 네, 중고등학생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밴드, 춤까지. 네네. 이제 막 끼가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 얘기지 그때 나타났다. 그 누리단 활동하면서 자꾸 캠프를 가다 보니까 장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첫 장기 자랑 때 제가 그냥 뽑혔어요. 아. 뭘 춰야 될지 몰라갖고 막 아무 이상한 춤 춰서 막 동물 흉내도 내고 불러댕기고 그랬는데 개쪽을 당했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뭐랄까 반발심 때문에 내가 춤을 배워야 되겠다 에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DJ, DOC, 룰라, 뭐 투투라던가 각종 그룹들의 아, 그 춤을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웃고 정말 이야기 다 해보세요.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풀참수 감성이 좀 아, 네네 아, 너무 네. 멀리 갔다. 아 이거 이거 성적은 아 성적은 초등학교 때 나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말고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첫 수학 시험이 80점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2학년 중반 때까지는 안 했어요. IMF를 겪고 부모님이 힘드신데 두 형제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속을 썩혔어요. 아 형은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께서 공사하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그쪽으로 부르셔가지고 네.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루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 하루 집 나르는 걸 시키겠다고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형은 그거를 꿋꿋이 하루 종일 벽돌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저기 일하는 아저씨들은 뭐가 되냐고. 아버지가 오죽 저 보고 답답하셨으면은 네. 그런 방식을 쓰셨을까. 아버지도 그때 판단이 조금 흐려지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쯤에 아버지가 네.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죽 우리 아버지가 답답하셨으면 나한테 이러셨을까. 아...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네.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공학을 가버린 거예요. 관종기가 넘치죠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 그래서 야. 한 행동이 뭡니까? 그래서 춤을 췄어요. 쉬는 시간마다. 야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구나. 그때부터 그냥 공부는 뒷전 아니에요? 그래서 뒷전이었어요.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수학시험 때 6점 나왔어요.
6점이요? 네, 6점. 와, 6점에서 수학감사까지. 네. 사실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짝이 반장이었어요. 네. 걔가 저한테 춤을 배우고 그 친구는 저한테 공부를 뭘 알려줄까? 근데 그걸 하고 있을 때 네. 수학 선생님이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다음에 담임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약간 은사님? 네네네. 와. 제 가장 큰 은사님이시죠. 오. 담임선생님이 2학년 때 그때는 여자 회장도 있어요. 이과 1등. 걔를 짝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 아. 1학기 기말고사 때 평균이 81점이 나옵니다. 와. 평균 점수까지 올라가게. 야. 아 잠깐만. 그 중간에 뭐 연애는 없습니까? 진짜 좋아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친구 고백해줘서 개웃겨요. 진짜.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고백 중에 탑 원일 것 같아. 절대 이런 고백 하지 마세요. 저를 넘는다고요? 네. 저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을 했어요? 저는 그런 팬이 있어요. 매직팬 알아요? 매직팬에다가 알죠? 뭐 뿌리면 쓰기. 너무 수치스러운데? 내용도 되게 웃겨. 소나기 패러디 해가지고 옛날 한 소년이 살았는데 리얼? 리얼죠? 문학에 눈을 떴으니까 결국 마침내 그 소년은 용기를 내고 고백하게 되었어. 끝에 그게 너야. 아, 와, 내 맞춘 게 나서, 와, 나 맞춘 내가, 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 못 하고 있는데 나 이 생각이 드는데, 와, 나 어떡해. 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참스 미인의 듀오의 막장 연애 상담. 아, 네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연애 상담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쉽지 않아. 그때 네. 당시 어머니께서 없는 돈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좀 빡센 학원에 보내세요. 거기서 제 두 번째 은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 선생님 해야 되겠다. 아.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 성적 빵 하고 올랐을 때 네. 교무실에서 저를 데리고 와서 자랑을 하셨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네. 아. 그래도 뭐 수학 성적이 좀 많이 올랐나요, 그래도? 표준 점수가 아니라 원 점수로 370점대가 나와요, 제가. 와, 70몇 점대에서 300점대로. 네, 미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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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서 엄청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 그 해에 만점자가 66명이. 아, 최악의 몰수는? 네, 거기에요. 아, 선생님이 그 세대셨구나.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되게 잘 본 줄 알고 보통 보면은 수능 점수를 보고서 배치표 이런 걸 보잖아요. 네. 안 봤어요. 무리성으로 그냥 땅, 땅, 땅. 다 떨어졌어요. 수능을 다시 봤어요. 재수가 되겠네요. 네, 340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역대급 불수능. 만점자 없고 가장 잘 보신 분이 360점대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수능판 떠나고 네. 그냥 강사를 시작합니다. 아, 강사의 길로. 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네. 제가 다니고 있던 학원에 보조강사 채점 알바를 하면서 수학과 부장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부장선생님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원래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계시다가 애들이 2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강의실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대강의실을 네. 칸막이로 쳐갖고 반으로 나눴죠.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장선생님이 두 반을 따로따로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무슨 이렇게 좀 서운한 일이 있으셨는지 칸막이 완성이 되자마자 부장님이 그만두시고 애들이 100명이 나가요. 야, 또 그렇게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쵸. 너가 해라. 칸막이 하고 있다가? 아, 칸막이 하고 있다가 그게 얘기예요? 들어와.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정해한 건 이 오프라인의 탄생은 언제입니까? 제가 원래 스카이에듀 이전에 스튜디오를 아. 했었어요. 예? 처음 학원 이름이 스파르타 에듀케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예요? 죄송한데 우통 까고 수업해요?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의 교육관이 투영된 겁니까? 그때 당시의 교육관. 그때 당시에 FC 프라이드랑 K1에 취해 있어가지고 효도르 크로카 막 싸우는 걸 이제 보다가 수업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떡상을 이뤘냐면은 인문계가 30% 70% 전문계. 근데 이 친구들은 서울 소재 중위권 정도 대학을 가버리면 난리가 나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비하는 건 아니고 네. 대비 원래 성적대가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가버립니다. 와! 아프시 되게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입소문이 잘나서 인문계 학생들도 유입이 되고 그런데 와. 나중에 이제 이름을 한번 바꾸죠. 스파르타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분위기 반전. 네, 분위기 반전. 그래서 스타 에듀케이션이라는 스튜디오는 연예 기획사로 가요? 스타 에듀는 스타 에듀. 야, 이건 레전드. 네. 학생들이 별이 되게 해주겠다. 아, 네네,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는 성적. 그렇죠, 밤하늘의 별. 스타 에듀가 되었을 때쯤에는 저희가 수도권 내에서 네. 종조직화되면서 8개의 학원이 돼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고용도 하고 학원 선생님들 많이 고용을 했고 아, 네. 나중에는 부원장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그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고 그 지점장으로? 네. 지금도 그냥 네. 학원을 운영해주고 계세요. 근데 정해 학원은 언제 나옵니까? 정해 학원은 언제 생겼냐면은 17년인가 18년에 생긴 거예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와이프가 없었으면은 오늘 이참수도 없었어요.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참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12년인가 13년도에 네.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서 강의 영상을 올리다가
안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유튜브 편집을 하시면서 다시 여기서 올리다가 터진 거. 그러니까 생방송 하게 된 거죠. 가동하다가 와이프에게 너무 감사해. 왜냐면 멀쩡하게 회사 좋은 데 다니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유튜버 이참수에 대한 얘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일단 영상 거의 저장소예요, 용도. 2020년 초 3월이었죠. 네, 3월 16일. 네, 아무래도 수학 강사의 환경이었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잡히더라고요. 와, 뭐 난리 났다고 계속 보라고. 네. 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죠. 셧다운, 네, 셧다운 시작되죠. 셧다운 시작.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비대면으로 전화를 할 거다. 비대면으로 라이브로 수업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 반발은 많았어요. 그럼 차라리 인강 보죠. 그리고 인강 보세요. 학원 친구들이 좀 말이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주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쵸.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앞으로는 1부 공기에서 너네들만 보게 하겠다. 네. 해서 또 다시 1부 공기를 하다가 3월 16일에 실수로 라이브로 그냥 해버린 거죠. 아, 그거 공개로 전체 나갔는데? 전체 공개로. 네. 학원에 등록된 학생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왜 66명이 들어있냐고. 근데 막 들어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잘생겼어요. 절대 우리 학원 애들이면 하지 않을 말. 선생님 노래 부를 줄 아냐, 춤춰주세요. 인방의 댓글을 시작이 되죠. 예. 학원의 인기가 떡상했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요. 수업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아, 그 대처가. 당시에 동산고를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머니께서 태워다 주시는데, 네. 집에 들어가면서 수업을 듣기로 했었어요. 어머니 차 안에서. 네. 그런데 수업한다는 선생이 방송을 실수로 공개를 켰는데 사실 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 지금. 아, 어머니 보실 텐데 갑자기 얼굴이 이만하게 나고 트링이 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친구 그만뒀어요. 이제 그 뒤로 청점을 찍고 그거 이제 스카이 레디오에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첫 공개할 썰이 좀 공개가 되는데 저도 이거 인간 강사 데뷔할 뻔했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디였거든요. 그게 저도. 그렇죠. 처음에 기분 좀 어땠습니까?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제일 처음 연락 온 곳이 스카이 레디오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네. 뭐 여기저기를 채. 그래가지고 네. 그냥 처음 연락 주신 곳과 함께 하자. 네.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무런 컨텐츠가 없습니다. 컨텐츠 지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1년 네. 동안 지원을 해주시면은 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계약을 하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업 소식을 언제 듣게 되죠? 수능 2주 전. 그 얘기를 딱 들어서 처음 예상했다 혹은 뭐지? 충격과 안도가 동시에 왔어요. 투페이스가 돼버렸죠. 오페라 유령?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1년차 네. 이제 인간 강사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아직도 인간 강사긴 하죠. 개강이 언제 하죠? 개강 28일날 합니다. 28일날 한다니까 여러분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참쌤 유튜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네. 2부 간단한 수학 관련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국룰이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